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모셔 자세히 좀 찍겠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세요? 찍어요? 오늘도 또야? 오늘도 또네. 자, 이 좀 봐주세요. 예. 이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버그 전문 잡지에 실릴 사진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어제는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더니 이만우 선수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버그 파이터가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동안 함께 연습한 버그 파이터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저께는 신문 기자 회견이 있었고 아, 예, 그렇군요. 그 버그파이터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준 버그파이터 친구들이란 나랑 형진 너 말인가? 나도 그런 뜻인 줄 알고 기뻐했었는데 요즘 원우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뜻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 아! 엄마! 팬이에요! 멋있어요! 팬이세요! 좀 사다 주라. 그러지 뭐. 여러분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반가워요. 원우가 전국 챔피언이 되고 나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냐?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 그때만 해도 그래. 아, 정진아, 챗! 아, 나 좀 살려줘! 아, 여러분, 진정하세요! 모두 질서를 지키세요! 민영진, 챗! 내 팬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딨냐? 예전에 원우 같았으면 우리들에게 막 화내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만우 선수 한 장만 더요. 오, 좋아요. 아, 바로 그거예요. 멋지네! 최고입니다. 아, 이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착한 원우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오늘도 같이 버그 연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 틀린 거잖아. 갑자기 사진 촬영 계획이 잡혀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뭐. 내일은 텔레비전 인터뷰에다가 모레는 또 신문사 취재인데 우리랑 한 약속은 대체 언제 지키려는 건지 원. 말로는 버그파이터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러지만 입에 발린 소리지 뭐. 집에 가자. 형진아, 첸. 이만우 선수? 분위기 살짝 바꿔 몇 장 더 찍어볼까? 그러죠, 뭐. 원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 귀찮네. 방해하지 말라고요! 그만큼 찍거나 뭘 더 찍겠다는 거야! 형! 로이드 형이 결국 일 저질렀네. 그러게 말이야. 민형진이라는 애가 누구니? 제가 형진인데요. 그럼 네가 첸이겠구나? 네, 맞아요. 이제 슬슬 깨워볼까? 그러지 뭐.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누군데 이러세요? 난 백장미. 난 백승희. 쌍둥이 자매예요? 아니, 틀렸어. 쌍둥이가 아니라고? 쌍둥이야. 잘 들어. 정확히 말해서 민 쌍둥이 자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치라니. 어른이 폭력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만둬, 성희야. 그 대신 우리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돼. 부탁이요? 우리들은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은 민 쌍둥이 자매거든. 우리가 연예계 데뷔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래요? 상관이 많지. 사실 우린 버그파이터이기도 해.
전국 버그파이터 선수권 대회 챔피언이 된 임원호를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연예계에 쉽게 데뷔해서 금방 스타가 되지.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임원호와 붙어다니는 단짝 친구들이지.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임원호를 이곳으로 불러내주면 돼. 왜 벌레 씹은 표정인데? 임원호 그 녀석 이젠 더 이상 우리 친구가 아니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챔피언이 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서 예전 같지가 않아요. 변하다니 어떻게? 누구 허락받고 멋대로 변하래? 그래 맞다! 갑자기 왜 소리는 질러? 정민 누나! 송이 누나! 글쎄 왜 불러? 저랑 첸이 붙잡혀 있다고 원우에게 대신 전화 좀 해주실래요? 뭐? 영진아!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넌 원우의 진심이 어떤 건지 알고 싶지도 않냐? 만약에 원우가 우리를 구하려고 달려와 준다면 예정과 변함없이 착하고 정의로운 우리들의 친구라는 뜻이 돼. 만약 오지 않으면 더 이상은 친구도 모두 아니야. 좋은 생각이네. 어디를 전화하면 임원우가 받을까? 재수없어 정말. 이번 일은 전국 버그협회에 항의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열받아서 못 참겠네. 이거라도 받아라. 아싸 가자.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수 못한다. 로이드 형, 일단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깜빡했다. 로이드의 버그 세상입니다. 민형진이란 첸이란 애들 알지? 우리가 붙잡아놨어. 안전하게 데려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동네 공원 뒷숲으로 나오라고 임원우에게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되죠? 동네 공원 뒷숲 어딘지 알죠? 형진이와 첸이 지금 거기에 있다나 봐요. 지금 당장 원우에게 와달라고 하네요. 에? 편지 왔습니다. 어? 용자. 자. 백자. 무슨 편지가 이렇게 많아? 원우에게 보내는 팬레터인 것 같은데요? 에? 그나저나 임원우가 오기는 할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예전에 원우였다면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 챔피언이 됐으니까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테니까 안 올 거라고? 섭섭하지만 그래요.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원우가 저런 애로 변해버린 거야? 너 지금 우는 거야? 울긴 누가 운다고 그래? 너희들의 우정이라는 게 그 정도로 강하고 단단한 거였어? 전에는 그랬었죠. 형진아, 첸! 우리 세 사람 언제까지나 함께하는 거다! 물론 그래야지! 당연한 소리 하고 그러냐! 저길 봐! 빨갛게 타오르는 노을보다 우리의 우정이 훨씬 진하고 아름다울 거야! 그래 맞아. 그렇고 말고. 이젠 너까지 오니? 그냥 울게 내버려둬. 정연이 나까지 막 찡해진다. 나도 슬퍼져. 누나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원우는 바보는 바보야! 아이고, 나더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어? 원우야! 정말 왔구나! 어? 아무것도 모른다니 그런 말 안 했는데. 원우야, 금방 달려와줬구나. 누구야?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임원호구나. 누구신데 저를 찾아요? 전국 버그파이터 대회의 챔피언인 임원호를 멋지게 쓰러뜨리고 연예인으로 화려한 첫발을 내디딜. 백장미. 백송이. 미인 쌍둥이 참이거든. 어서 돌아가자. 어디 그냥 가냐고. 거기서야 이만아. 우리들이랑 한번 겨뤄보자니까 그러네. 누나들이 연약해 보이지. 실력 있는 버그파이터거든. 전국대회 챔피언식이나 되는 우리 원우가 모터라 아무하거나 버그 대결을 하겠어요? 형진이 말이 맞아요. 얘는 말하는 것 좀 봐. 아까까지만 해도 임원우가 완전히 변했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불평한 애들이 누구였지? 아니야, 우린 그런 말 안 했어. 진짜라고. 원우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듣자 듣자 하니까 얘네들이 정말 안 되겠네. 거짓말하는 쪽은 너희들이잖아. 원우는 우리들의 우정을 걸고 꼭 지킬 거라고요. 맞아요, 맞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끝까지 거짓 우정이 뭐 대수라고. 미인 쌍둥이 자매의 화려한 버그 공격으로 짓밟아버리겠다. 너희 먼저 혼내준 다음에 임원우와 대결하겠어. 각오해. 이걸 봐라. 공원 숲속에 웬 경기장이지? 어제 미리 와서 준비해뒀거든. 준비! 충전 2회 자유출전 2대2 순수 파워 팀 대결. 충전 2회 자유출전 2대2 순수 파워 팀 대결. 규정!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보여줘. 백송이, 백장미, 가자. 큐티어생 1호, 2호. 1호.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윙크.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 너의 우정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저렇게 어설픈 윙크 한 번에 흔들리는 주제에 어떻게 우정을 지키겠다고! 아니야! 나의 우정은 쉽게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아무리 예뻐도 아줌마잖아! 초등학생인 우리에게는 전혀 안 통해! 어? 말 다 했어? 아니 뭐야, 초등학생 눈에는 우리가 아줌마로밖에 안 보이나 보지? 바로 그거예요. 기가 막혀. 너 아까 내 공격을 보고 어설픈 윙크 어쩌고 하면서 얕잡아봤지? 윙크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공격을 해도 초등학생 눈에는 아줌마일 뿐이에요. 세상에,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송이야, 여성스러운 게 얼마나 강한지 확실히 가르쳐주자고. 맞게만 줘, 장면이. 거기는 학생. 저요. 간다. 키티어택 2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엔젤 하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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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우정의 힘으로 끝까지 버텨. 난이 아니잖아. 나의 우정은 쉽게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아. 정말 그럴까?
그런 공격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발로 해도 되고 다리로 해도 되고 야기해도 된다고요. 어머 세상에. 송이야, 상대가 초등학생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장미언니, 미인 쌍둥이 참회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지? 그래, 이 누님들이 너희들에게 한수 가르쳐주겠다. 화려한 데뷔를 꿈꾸는 스타지망생의 의지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마. 쌍둥이 뷰티풀 비! 뷰티 어택 1호, 2호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고 있어! 정신없이 돌아가잖아! 이게 저 쌍둥이 누나들의 필살기란 말이야? 와! 어머나! 공격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우리 같은 초등학생에겐 안 통한다는데도 포기를 못하시네. 세상 어떤 파이터도 저 누나들한테는 안 질 거다. 초등학생을 우습게 보는데도 정도가 있지. 더 쌩쌩달려, 더 쌩쌩달려. 어머나.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 이제 어떡할까 형진아? 창피해서 도망치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말이야? 나한테 맡겨! 초등학생 친구들아! 모여라! 초등학생 친구들아! 모여라! 재밌다! 뭐야?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송이야! 저기 좀 봐! 꼬마 녀석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 장면이 어떡해! 애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어쩌면 좋지? 어머나, 창피해라. 이제 부끄러운 게 뭔지 알게 됐나 보네요. 쟨, 형진아, 미. 이제 슬슬 승부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마지막 공격을 받을 준비도 했겠죠? 가자! 아이언 마이크! 있는 힘껏 덤벼라! 전개 폭풍! 산념 브레이시! 자이나 쿠! 고슬고슬 볶음밥! 우정의 승리다! 누나들의 공격이 흔들리지 않았어! 원우야, 우리 우정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겠냐? 아, 그래. 내 눈으로 확인했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근데 말이야. 뭔데? 팬레터가 너무 많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였어. 너희가 가서 정리 좀 해주라. 뭐? 뭐?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죠? 네, 제 꿈은 세계를 넘어 우주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우는 역시 변했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우리 원우가 설마 그럴 리 있겠어요? 우리 동네에 또 새로운 식당이 생겨서 첫내 가게가 위기에 몰렸다고요? 어디 좀 봐요! 어머, 맛있다! 사실 전 중국 음식보단 프랑스 요리를 더 좋아하는데 비밀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버그 대결 방법을 배워볼까요?
인조권총 파고파이터 다음 이야기 맛있는 결투 불타는 엔진 출동 아 빵 먹고 싶다.